노노야기 TV 강의 노노 옹야편 제7장 인한 마음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우니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즈유회의의 지 신산유회부 웨이런 지 유절 유해주야이 자활회하기 심삼월 불이인기 여지기럴지언이에 해석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아내는 그 마음이 오랜 기간 동안 인륜을 어기지 않으나 그 나머지는 하루 이틀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스토리 아내는 공자의 제자 중 가장 뛰어난 인물로 꼽힙니다. 그는 인내와 끈기가 뛰어나며 항상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스승인 공자를 섬겼습니다. 어느 날 공자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인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인연이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인연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고 인내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공자의 말에 제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인연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인내와 끈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스승인 공자를 섬기며 인연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인연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유혹에 빠져 인연을 어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자신을 반성하고 다시 인연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길을 걷다가 한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몸이 불편해 보였고 짐이 너무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내는 노인을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노인의 짐을 대신 들어주고 노인이 집까지 가는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노인은 아내의 친절에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네. 아내는 노인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는 그저 어르신을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내는 노인과 헤어진 후에도 자신이 인연을 실천했다는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공자의 가르침을 받아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인연을 실천하여 성인신련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아내처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